몸쪽 걷어올린 타고 높게 뻗어갑니다. 좌익수 뒤로 이동 여전히 살아있습니다. 넘어갑니다. 이범호의 투런홈런. 중요한 상황에서 이범호 선수의 오늘 경기 첫 안타는 홈런입니다. 야, 지금은 윤희상 선수와 이범호 선수가 힘과 힘의 대결이거든요. 예. 풀카운트 상황. 분명히 신유기 선수는 뛰는 상황이었고요. 윤희상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승부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. 빠른 공이 던졌는데 지금 이제 높은 공이었어요. 오늘 경기 해결사는 이범호 선수입니다. 열광적인 응원을 보냈던 기아 팬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한 타격이 이루어지면서 추가 득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. 분명히 타이밍을 맞지 않았고요. 예. 어느 정도 타이밍 싸움에서는 윤희상 선수가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이범호 선수가 태클링이 굉장히 좋았네요. 예. 오늘 경기 해결사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선수가 등장하면서 점수는 9-6 석점차까지 벌립니다. 자, 왼팔을 구부리면서 배트 헤드를 빨리 앞으로 내보내는 그런 스윙을 했거든요. 예. 손목이 좋았고 사실 보통 테크닉이 아닌다면 지금의 높은 공을 홈런치기는 불가능하죠. 그렇습니다.